지름 조금 쳐. 예? 지름. 지름. 자, 노가 갈비무침의 지름. 요만큼이요. 아니. 재미없어. 요만큼이면 돼요? 네. 어, 진짜. 참기름이, 근데 어머님이 아시는 거야. 참기름이 모든 맛을 잡아먹어. 아. 참기름. 갈비 아주 퉁퉁하니까 아주 좋구먼. 네. 갈비 갈비살이. 갈비가 아주 퉁퉁. 갈비 한 사람하고 똑같아. 행운자하고 갈비하고. 역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들깨. 아니 들깨 한다. 저거 저거. 참기름. 참기름하고 깨 소금 고춧가루 마늘. 고추장 여기 잘. 아 네. 그 이것도. 그럼 네 앞에 등잔 밑이 어둡다. 이거 진짜 신기해요. 근데 만진 느낌도. 네. 갈비라는 이름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오. 네. 진짜 갈비 같아요. 뭔가 갈비 살 재는 느낌? 양념 재는 느낌? 응, 양념. 재나 봤어? 아니요. 뭐고 얘기해?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자, 간 보자. 이제 어머니 간 보시라고. 먹어봐. 네. 난 무슨 거 같아? 싱거워요, 언니. 싱거워요. 싱거워, 소금. 소금. 소금만 조금 더 넣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죠? 시원해요. 한번 뒤적거려.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아까 어머니 소금물 간 봤을 때는 어떠셨어? 소금물은 좋으셨어? 밤 담했지. 괜찮으셨어. 그럼 덜 밴 거야. 그죠? 맛이 굉장히 특이하네. 그지? 시원하지 않아? 어머니 조금 더 넣어요? 아니면 됐슈? 또 먹어 먹어요. 아 먹었지. 아 좀 더 먹어야 되겠네. 어머니 여기서 다 드시면 안 돼요. 아는 시간 먹었는디? 좀 더 먹어야 되는디? 어머니 배고프신 거 아니에요? 점심 먹었네. 점심 먹었네. 난 좋은데? 지금 그만해. 어머니, 어머니는 그럼 태안 사람이에요? 태안 사람이지. 그럼 어떻게 만나셨어 두 분이? 충매에서. 중매? 아버지가 하자고서 그냥 했지. 마음에 안 드셨어? 에? 마음에 안 드셨어? 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이 드니까 왔지 또. 왜 좋으셨어요? 아주 싫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아주 싫지는 않았지. 그래도 옛날에는 가라고만 가고. 맞아. 그 사람하고 하자고만 하고 그랬어. 한번 만나고 결혼식을 한 그러셨구나. 마음에 들었으니까 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들었으면 하겠나? 이뻤지 뭐. 살아보니까 더 좋아? 좋아. 살아보니까 좋고 마음이 맞고. 양파가 엄청 커요. 얼마나 됐죠? 이거 봐, 양파 엄청 크지? 거의 제 얼굴만 합니다. 진짜 크다. 아버님 양파가 왜 이렇게 커요? 여기 양파는? 그거보다 더 큰 놈도 있어요. 진짜요? 이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양파가 이 정도는 돼야 양파지. 그런 거지? 이지. 그래요. 그래요. 양파가 이 정도는 돼야지 양파지요. 자 이제 양파찜하고 김치찌개하고 뭐 곳곳에 들어갈 양파를요 깨끗이 손질해서 씻고 있습니다. 어머니 양파 쓰는 것만 한번 가르쳐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가지고 양파를 그냥 이렇게 놓고 쪄요 어머니. 네. 알았습니다. 자 양파를요 반을 갈라서 반달 모양 생긴 것을 이 정도 굵기로 쓸어서는 지금 찌고 있어요. 와, 찜통에. 그러니까 이렇게 양파를 찌면 양파가 투명해지면서 굉장히 단맛이 생기겠죠? 거기다 양념장으로 이렇게. 양파 조금 넣으세요. 네, 알았어요. 어머님이 여기다가 양파를 좀 넣으라고 그러셨어요. 양파를 넣으면 맛이 달달해지지. 새우젓도 맛이 달달해지지.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런 찌개 저는